고 김영근이 사망한 지 2년이 다가오고 있다. 왜 고인이 그토록 바라던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가 되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위험한 노동이 문재인 정부와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된 하청회사의 돈벌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전기는 모두에게 빛을 밝혀주는 일이지만 그 전기를 생산하는 곳에서 일하는 우리의 발전 하청 노동자들은 불빛조차 켜지지 않는 어두운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는 그 어두운 곳에서 혼자 일하다가 사망한 고 김영근의 바람을 잊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빨리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한 약속을 지켜라.